조코비치가 메드베데프를 꺾고 파리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코비치가 US 오픈과는 달리 어떤 다른 작전, 한 가지로 메드베데프를 이길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코비치가 서브 앤 발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코비치는 정말 테니스의 천재였습니다. 1980년대 올드스쿨 테니스, 서브 앤 발리를 장착해서 자신의 가장 큰 적수라고 할수 있는 9살 아래의 메드베데프에게 결국 리벤지 매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파리 마스터스 결승에서 22번 서브 앤 발리를 해서 19번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득점률 86%였습니다. 근데 사실 조코비치는 22번뿐이 아니라 훨씬 많이 경기 내내 서브 앤 발리를 시도한 것인데요. 첫 서브를 넣고 네트 앞으로 나왔지만 폴트가 있었는데 이 횟수만 17번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코비치가 총 39번의 서브 앤 발리를 시도했다는 결론인데요. 믿어지십니까? 베이스라인 랠리의 초고수인 조코비치가 보리스 베커나 샘프러스, 에드버리가 과거에 즐겨 사용한 바로 그 수법으로 하드코트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전을 치러낸 것입니다. 조코비치가 이 작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US 오픈에서의 아픈 기억 때문인데요. 특히 메드베데프의 리턴이 베이스라인 약 5m 정도 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서브 게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코비치는 와이드로 빠지는 서브를 넣고 네트 앞 대쉬를 줄기차게 이어간 것인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서브 앤 발리뿐 아니라 전체적인 네트 플레이에서 조코비치는 메드베데프보다 한수 위였습니다. 36번 네트 플레이 나와서 27득점, 75%의 득점률을 보인 반면에 메드베데프는 13번만 나와서 9점 득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짧은 랠리에서 조코비치가 훨씬 앞설 수가 있었고요. 0에서 49 랠리에서 54대 35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포인트가 많이 걸려있는 4구 이내 랠리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승패에 직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코비치와 메드베데프의 파리 마스터스 결승이 앞으로 남자 테니스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중요한 경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서브 앤 발리의 부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 남자 테니스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딥 리턴 전략이었습니다. 나달을 필두로 베이스라인 한참 뒤에서 풀스윙 리턴을 하는 전략이 클레이 코트뿐만 아니라 하드 코트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였었는데 이를 깰수 있는 전략 바로 서브 앤 발리라는 걸 역대 최고의 선수인 고트인 조코비치가 몸소 보여준 경기였다고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략을 완성도 높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와이드 서브가 굉장히 좋아야 되죠. 그리고 네트 플레이와 발리 능력 역시 고난도가 요구됩니다. 자, 저 역시 요즘에 서브 앤 발리를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핵심 키워드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책 제목 같죠? 자, 일단 동호인 고수들의 시합 장면을 잘 보시면 플리 스텝을 그 불과 서브 넣고 두 걸음 만에 밟는 거를 많이 볼수 있거든요. 자, 무리하게 서비스 라인까지 뛰어가다가 공을 놓치지 말고 먼저 멈추고 상대 리턴을 파악하라. 멈추면 그 리턴이 비로소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맹 연습 중입니다. 근데 잘안 됩니다. 자, 다시 조코비치 얘기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의 이정표를 추가했습니다. 마스터스 시리즈 통산 37번째 우승으로 이 부문 단독 1위. 연말 랭킹 7번째 1위로 샘프러스를 제치고 또 단독 1위. 미국의 테니스 해설가인 패트릭 맥켄로가 이 경기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노박 조코비치가 고트라고. 저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테니스의 거의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또그 기록을 내년에 스스로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코비치는 역대 최고의 선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야, 끝내준다.